한 달 동안 허위 사실에 의해서 거의 인격 살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결문을 수정하고 그리고 그런 엉터리 판결문을 낸 데 대해서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시위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언론을 통해서 잘못된 내용을 수정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피해 당사자인 저에게는 그 어떤 언급도 통보도 없습니다. 기자들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금의 사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미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허위사실을 단순히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예를 훼손당한 그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그리고 당사자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주에 결정문 수정을 통해서 작년 연말에 12월 19일 날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결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판결문이 허위사실이 들어있고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라도 재심 결정을 통해서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